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분으로 저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있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영역들을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영혼의 존귀한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20편과 21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을 이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두 편의 시를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두 편의 시가 주제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봉독을 하는 동안 말씀을 보시면서 그 주제가 눈에 띄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두 시편은 이스라엘의 왕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왕을 축복하는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고, 21편은 아마도 그 전쟁으로부터 거둔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이 노래가 왕정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이 시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시편의 주제를 우리의 삶에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분명 제도로서의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상징되어지는 권위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2편을 통해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았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노래인 이 시편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참된 복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1편은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 그 율법을 실현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모세 언약을 기억해 하는 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2편은 다윗 언약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상적인 통치자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땅 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데, 그 다스림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적용하자면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세우신 이상적 통치자는 오늘 이 시편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만, 자기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스스로가 먼저 순종하고,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 자신이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그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되어지도록 하는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왕,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상적 통치자로 인정하시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속에는 이스라엘의 왕과 관련된 노래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권위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권위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관점에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며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우린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권위의 인도를 받고, 권위의 인정을 받고, 또그 권위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형성하고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편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과 올바른 권위와의 관계를 좀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근대 이후로 그 이전 시대가 대단히 권위를 중요시하고 전통과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많이 부여했던 시대라면, 근대 이후에 개인을 발견하고 인간이 권위에 의존하기보다 자기 스스로의 결정력에 훨씬 많은 부분을 기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한 그 다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근대 이후로 권위에 대한 굉장한 비판의식이 생겼다는 것은 그 이전 시대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인간들은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해왔고 의존해왔다 하는 것을 한편은 우리가 다시 되짚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권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 정신 정도를 넘어서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현대사에서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또 아프게 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그 권력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그 권력을 잘못 발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한 대가를 치르면서 독재적이거나 권위를 잘못 발휘하는 권력에 대한 굉장한 민감한 저항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이 권위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참 많이 경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권위는 부모님의 권위일 텐데요. 그 부모님의 권위,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권위는 또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아버지들의 경제적인 활동의 영역들이 가정과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가정 안에서 아빠의, 아버지의 정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발휘되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여러 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주로 엄마의 몫으로 그리고 엄마의 영향력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우리는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에게 잘 세워지고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고 더더욱 아빠와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자녀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권위는 부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성장 과정에 있어서 학교라든지 배움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선생님이 될 텐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더 이상 공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의 권위가 더 이상 존중받고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학생들이 별로 이제 선생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신뢰하거나 그것을 따르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들 속에서 점점 우리는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고 발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권위에 대한 왜곡되고 아픈 경험들을 참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권위가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느낌보다는 권위에 대한 왠지 모를 저항감, 반발감 같은 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씨름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권위에 대한 인식과 인정의 문제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는 거냐, 그게 신앙의 사실은 근본적인 핵심인데 사단이 그와 같은 우리의 영적 삶을 혼돈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권위 경험을 왜곡시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도록 세워진 다양한 종류의 권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좋지 못한 경험을 하게 만들고 그 권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삶에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적으로도 그 사람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양 중에 하나는 좋은 권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권위 경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열어가고 회복하고 또 진전시켜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과 또 문제를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어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권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단히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좋지 못한 영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권위 자체에 대한 지극한 반발감과 또 불편함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 은총적으로도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 안에서 올바른 권위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씨름과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의 교권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올바른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물론 그것이 그저 근엄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모범이 자꾸 나와야 하고 성숙한 권위자들이 우리 사회 속에 세워져야 하고 정치적으로도 정말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또 그의 통치를 통하여서 온 국민들이 정말 유익을 누리는 그런 좋은 정치적인 리더들이 우리 역사 속에 많이 배출되는 것은 다음 역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토양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떤 권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자유를 누릴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좋을 것 같지만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상당히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표의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자기통제, 만족감, 안정감, 우리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발전시키고 성취하는 것,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노래 속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왕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권위, 이 권위를 대단히 중요하게 인정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은 지금 왕이 아마도 전쟁을 앞두고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1절이 말하는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의 지금 전쟁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1절부터 축복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냥 쭉 읽어가다 보면 이 5절까지 읽어가는 가운데 너라고 지금 언급되어 있는 대상이 누군지 잘 모르게 되는데 너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모든 너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될 것이니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너가 누구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자, 하나님이 이상적인 통치자로 인정하여 세우신 왕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왕이 전쟁이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편에서도 그 왕이 거둔 승리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왕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권위와의 관계를 누리고 우리가 맛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권위자를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 참 중요하고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권위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남겼는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위에 세워진 권위를 내가 온전히 축복할 수 있고 그 권위에 마음껏 기댈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은 지금 그런 점에서 왕을 제도로서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도 이 노래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복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TV 예능 프로에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요. 주로 뭐 노래를 하는 이제 그런 뭐 오디션들이 많습니다만 심사위원 또는 멘토라는 이름으로 이미 성공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인정받은 그런 가수들이나 그런 뮤지션들이 앞에 있고, 그 앞에서 이제 자신도 그런 음악가의 길을, 가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량을 점검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노래를 탁 부르고 났는데 앞에 있는 심사위원이나 멘토들의 표정, 그리고 한마디라고 뭐라고 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거기서 이제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참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거나 또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기분 좋은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감동받았다,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권위로부터의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은 내 안에 나도 잘 모르고 있던 내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한 안정감을 갖게 만들고, 그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소중한 토양이 되고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성장하시면서 여러분 위에 여러분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있으셨던 권위,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와 함께 얽혀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권위자들과 어떤 관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권위자가 여러분의 가능성을 정말 소중하게 발견해 주고 또 인정해 주고,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과 결정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야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남용하거나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 주고, 또 나를 용납해 주고, 또 나를 이끌어 주고, 내가 아직 다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또 올바른 판단을 제공해 주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굉장히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가정 안에서 부모는 되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좋은 모델을 보지도 못하였고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부여되어진 권한과 권위를 잘못 발휘해서 자녀들의 인생에 원한 것은 아니지만 참 많은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부정적이고 왜곡된 권위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관계 안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는 자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자 또는 리더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주의적인 영적인 리더를 만나서 그 리더를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자로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 한국교회 분위기 안에서, 그러나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또 정말 섬기지 않는 그런 영적 리더 안에서 오히려 매우 왜곡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을 때 영적 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권위 경험을 해왔었는가, 우리가 사실 한번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들이 나에게 남긴 흔적이나 영향력들이 혹시 무엇으로 남아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재형성하는 경험을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권위자가 될수 있느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열방의 왕과는 다른 종류의 왕이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례를 이미 율법 가운데 주셨습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자기 스스로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는 통치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야욕과 야심, 의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열방의 왕과는 달리, 다른 열방의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들과는 다른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의지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에도 보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왕이 뭘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당신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열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있어서 전투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군사력, 전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강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왕이 치를 수 있는 전쟁의 승패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열납해 주시기를 바란다. 백성들은 그걸 기도하는 거죠. 6절이 말하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구원은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적국에게 패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죠. 이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다윗이 역대하에서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였고 이 시편 속에 깔려있는 중요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패를 좌우하는 전쟁의 관건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비교되어지는 다른 존재입니다. 열방의 왕들이죠. 그래서 그 왕들은 어떤 신무기를 가지느냐, 철병거를 가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 주신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왕으로서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를 하나님 지금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네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담을 잃어버리게 된다. 네 힘으로 네 권력이 유지되는 줄 알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왕은 무엇에 마음을 둬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명예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8절이 말하듯이 세상적으로 보면 병거를 많이 가지고 말을 많이 소유하고 좋은 전술을 가진 그런 왕이 전쟁에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말하듯이 오히려 병거를 많이 가지고 말을 의지했던 왕들은 결국 비틀거리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지만 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의 왕은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은 시작하는 절과 마지막 절이 다 수미상관적이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과로처럼 안에 내용을 묶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왕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왕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구원을 응답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노래를 그들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1편에 있어서는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왕이 3인칭으로 하나님이 2인칭으로 언급되다가 7절에서는 왕과 하나님을 다 3인칭으로 언급하고 8절에서 12절까지는 또 왕을 2인칭으로 언급하고 하나님을 3인칭으로 언급하고 13절에서 하나님을 2인칭으로 언급하면서 이렇게 시가 전개되어 가는데 7절과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묶음이 있고 1절부터 6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흘러가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3절에서 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에게 주시는 다섯 가지 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왕에게 진정한 왕권을 주신다. 또 전쟁으로 쳤을 때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건 전쟁에서 거둔 적국의 왕의 왕관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수를 주신다. 생명을 길게 해주신다. 세 번째는 전투에서의 승리를 주신다. 네 번째는 영원한 복을 주신다. 다섯 번째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섯 가지 축복을 해주신다. 그런 선포를 하고 있고, 8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왕이 2인칭으로 언급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3인칭으로 언급됩니다만, 왕이 그 원수들에 대해서 갖는 다섯 가지 저주 또는 왕의 적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신 다섯 가지 복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수들은 왕의 손에 생포될 것이다. 두 번째로 원수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다. 세 번째로 원수의 후손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철저한 패배를 의미하는 거죠. 당대에서만 지고 마는 게 아니라 후손들을 땅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그들은 교묘한 계획을 품고 음모를 꾸미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도모는 좌절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극복 불가능한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왕은 결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7절에, 그러나 원수들의 음모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조를 이루면서 왕과 그 왕의 원수의 운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절과 1절과 마지막 절은 또 수미상관적으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는 찬송 하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백성들에게 참된 승리를 안겨주는 이스라엘의 왕을 그들은 바라고 있고 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진정한 이상적인 왕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느냐? 이 시를 지은 다윗이 그나마 가장 근사치로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상당한 성취를 보이는 것 같았지만, 솔로몬은 후반기에 심각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유는 신명기 17장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솔로몬이 범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정략 결혼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으로 치면 이건 정상적인 외교 정책입니다. 자기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나라, 힘을 가진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딸이 가 있는 나라를 어떻게 침공하겠습니까? 다양한 나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은 왕권을 튼튼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안정화 정책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방의 공주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이스라엘로 끌어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병거와 말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솔로몬은 그 다음 때 바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칭송받는 왕, 우리는 그 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 뭐 그런 왕들이 조금 유사하게 가지만 그들의 때이 찬송은 도무지 실현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 자신의 시대에 거의 좀 비슷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경험하지만,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노래 속에서 이상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왕의 기준에 너무나 현격하게 미달되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진정한 권위자를 만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에게는 제도적인 왕도 없는데 이 시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첫 번째, 우리의 삶에도 그러나 여전히 중요하게 있는 권위의 문제.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권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러므로 참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권위자, 우리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권위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권위 경험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하고도 그리고 더 궁극적인 적용점은, 시편 전체를 개관하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세 가지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 시를 처음 지은 사람의 관점. 그 다음은 이 시를 공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의 연대감 속에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 시편을 항상 누구의 노래로 우리가 봐야 한다고요? 스스로 주장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노래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다윗의 시 속에서는 결국 비유적으로 강조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시적 표현들을 예수님에게는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 그 제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앞서 나아가셔서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모든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장수, 영원한 생명을 그분은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왕권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대적을 그러므로 굴복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한 왕의 노래로 볼 때 21편의 이 8절 이하의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걸림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철저한 저주를 할 수 있나?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세력 사이의 전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실현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궁극적으로 불로 소멸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그들은 이 왕을 해하려고 하는 온갖 도모를 다하지만 그분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도모와 음모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묵상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왕과는 너무 다른 면모를 가지신 왕이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군림하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세상의 왕은 그런 점에서 자기의 야욕과 자기의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부역에 동원시키고 세금을 부당하게 거두고 군사로서 징집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게 만들고 그렇지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싸움에 자기 자신이 대신 나서주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섬기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철저히 백성들과 자기를 차별함으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왕에게만 허용되도록 한 것을 백성이 시도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집도 99칸만 딱 짓게 만들고, 그죠? 예. 모든 것이 제한을 둡니다. 그건 왕만 할 수 있는 거야. 색깔도 왕만 입을 수 있는 옷, 그런 걸 평민이 입으면 안 됩니다.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 왕에게만 바쳐지는 것, 그건 백성들과 공유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더 부각시키고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어떻게까지요? 우리의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경험하시기까지. 나는 너희들과 너무나 달라.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당신 안에서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당신 손길로 다시 싹 어루만지시고 품에 안으셨다. 제가 성탄절 설교 때 그 점을 말씀드렸던 건데요.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경험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 경험 안에 다 담으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첫 창조의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총장님이 대학생들과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겠죠. 기독교 학교들 중에 이제 그런 학교들이 좀 있죠. 뭐 한동대에서도 그런 일을 볼 수 있다 그러고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에서도 김진경 총장이 뭐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먹는 그 식당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그 밥을 먹으면서 불평을 잘 안 하겠죠.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서민들이 먹는 기사식당에 가서 밥을 같이 먹고 뭐 그렇게 되면 다음날 그 기사식당은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저마다 거기 가서 밥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냉면 먹었다 그러면 그 냉면이 막 유명해지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죠. 우리 존재 전체를 자신 안에 새롭게 다 끌어안으시고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이첫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었는데 우리의 죄와 부패함으로 그 성격들이 퇴색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이 세계를 다시 당신 안에 다 끌어담으신 거거든요. 이것들 나한테 너무 소중한 것들이다. 왕이 그걸 경험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도 할수 없고 우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주님은 자신 안에서 스스로 경험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게 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권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경험하였던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들인데,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남성성에 있었든 가장으로서의 권위의 모습에 있었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인간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관계들을 뚫어내고 극복하면서 성숙한 아들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적인 권위가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더 자연스러운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세워서 인정하신 권위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 경험을 통하여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삶에 맞부닥쳐 있는 그 권위의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궁극적인 배후에 계신 하나님과의 권위 관계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갖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되고 그 권위가 하나님과의 권위 관계로 연장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0편과 21편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축복하며 그 왕의 다스림 속에 거하면서 그 왕을 통하여 그 배후에 계신 진정한 왕과의 권위 관계의 올바른 경험을 기대하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그런 권위 경험이 혹 없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에게 그런 권위의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권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고 인정하고 또 누리고, 우리가 찬송으로 노래했던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삶 속에서 진정으로 그와 같이 고백되어지고 그 권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회복하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상적인 권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이고 참된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잘못 경험한 모든 권위, 왜곡된 권위 경험을 교정시켜 주시는 모습이자 또 우리가 앞으로 발휘해야 할 우리의 권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분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이 참 아름다우시다, 그건 성화에 그려져 있는 주님의 외모적인 모습이 아름다우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그 온전함을 가지고 계신 그 모습, 우리는 때때로 균형을 너무나 잘 잃어버리고 그 온전한 가치를 구현해내지 못하는 그 모든 모습에 있어서 우리 주님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실 수가 있나? 그런 면을 우리가 깨닫게 될때 예수님이 정말 멋져 보이고 주님이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가 주님을 흠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권위자이신가? 우리가 묵상해 볼수록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너무나 우리가 그 권위에 자원하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굴복하게 만드시는 그런 권위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왜곡된 권위의 영향들을 우리가 걷어내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궁극적 권위자이신 예수님, 이 시편 속에서 노래되어지고 있는 이 이상적인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이 권위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고 의존하고 이 권위의 이끄심을 받고 이 권위가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인정과 발견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놀랍게 성장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우리의 사회들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의 모델들이 많이 출현하고 그 권위의 올바른 발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경험만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좌충우돌하며 삶의 소중한 자원들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삶의 올바른 힘들을 올바른 가치들을 위해 발휘하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세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권위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권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우리의 모습 속에 자기도 모르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권위 안에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점에서 너무나 이상적인 권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올바른 권위가 발휘되되 특별히 부모들을 통하여서 신앙과 또 모든 면에서 바른 권위가 세워지고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치적인 지도자 또 지적인 지도자 여러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권위의 모습들을 발휘하되 특별히 각 영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아름다운 이상적 모델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의 앞에 세워졌던, 저희의 위에 세워졌던 권위자들이 그 위임된 권위를 잘못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아픔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경험들이 저희들에게 잘못된 일반화와 또 잘못된 영향력을 남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바르게 발견하고 또 인정하고 그 권위를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저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주님 앞에 굴복되어 있지 못한 모든 부분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드리며 주님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올바른 권위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저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또그 모습을 저희가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표현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사회 속에서 교사와 정치적인 지도자와 또 강경력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의 모델을 반영하는 아름다운 권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들을 위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저희들도 누군가에게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권위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권위를 사용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능성을 발견케 해주고, 그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그들의 자아상에 든든한 안정감과 또 자부심을 심어주고, 그들의 삶에 포기할 수 없는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들을 확신시켜주고, 그들의 삶의 동력들을 아름답게 발휘하게 만드는 그러한 권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